자, 무조건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요. 사실 스쿼트를 렉을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는 얘기하죠. 마크 리피토도 그렇게 얘기했고. 왜냐면 이제 언렉을 한 뒤에 앞으로 걸어나갔다가 뒷걸음질 쳐서 내려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사고가 날수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또 실제로 보면 역도 선수들이나 뭐 일부 선수들이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 사기꾼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T1 팀복을 입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집의 김승현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T1이 이제 우승을 했고 메인 이벤트가 또 한국에서 열린다고 해요.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도 사실상 종료되고 있고, 그런 메인 이벤트, 뭐 국제적인 경기, 뭐 이런 3년, 4년 전에 자연스럽게 되게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 와중에 결국에는 이제 잃어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상실해야지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어찌됐든 뭐 그냥 쓸데없는 잡소리였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운동 전에 항상 좀몇 마디 거들어 볼까 합니다. 너무 지루하신 분들 스킵을 할수 있게끔 타임라인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떨어졌을지도 모르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은 바로 하체 운동이죠. 요새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도 하체 싸움이야. T1도 이제 구마유시 캐리아라는 역대급 이 보듀오를 부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V10이라는 업적을 쏘아 올렸고, 특히 캐리아, 아우 제가 페이커 다음으로 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서포터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기 어려운 포지션인데, 이 캐리아라는 선수는 최초 서포 캐리의 그 개념을 그 만들었던 웨드라이프 또는 마타 이런 선수의 뒤를 또 이을 굉장히 훌륭한 인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T1의 그 간판 선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남아주길 바랍니다. 세현 씨 이번 서포트는 제 서폿은 이제 킹유진 선수가 서폿을 와준다고 하니까 너무 나 든든합니다. 킹유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충청TV의 최현총 선수 역시도 또 저를 이번 시즌에도 또 이제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이 삼형제의 가호를 받아가지고 이번 시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보듀오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데 하체가 중요합니다. 하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되니까 간만에 하체 운동과 그리고 상체까지, 하체 하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등 운동까지.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체 운동을 그렇게 많이 힘들게 하지 않고 볼륨이 낮고 강도도 낮기 때문에 요번 시즌 한정해서는 피지크적인 운동을 하자 해서 하체 빈도와 강도를 조금만 줄이고 상체를 조금 더 빈도와 강도를 높여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피지크 운동법 이런 건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비지크 선수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체 운동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하체 하면 뭡니까? 근본 스쿼트죠. 이 T1이 또 근본 팀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또 스쿼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 의지. 뭐 어떻게든 엮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 팬심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좀 특이하게 거울을 보지 않고 하게요. 거울을 보지 않고 나의 고유 수용성 감각에만 의지해서 스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이 너무 높지는 못할 것 같아요. 트위치에서 원래 스트리밍을 하던 T1 선수들이 요새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왜 하나 했더니 트위치 스폰이 끝났더라고. 막 아프리카 이런 데 가지 말고 유튜브에서 라이브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트위치나 뭐야 아프리카 이런 거안 보다 보니 유튜브 가끔 라이브 하는 거 들어가서 보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또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또 그런 마음일까 싶어요. 팬심이란 게다 똑같죠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의 또 팬이니까 이제 또 그런 것도 알수 있겠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또 누군가 나를 또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페이커의 마음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주는 악플러가 한두 놈 있는데, 아,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유나 듣고 싶어, 만나서.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보고 싶어. 왜 그럴까, 대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길래 그럴까? 겨우 이 렌즈 거기로 보이는 정말 일부만 보면서 나에 대해서. 왜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듯이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지? 지인인가? 형이야? 근데 진짜 그런 사람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요. 작년이죠? 작년 시즌에도 120으로 주로 스쿼트를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똑같더라고요. 네. 운동 많이 줄였는데, 하체 운동 빈도를 많이 줄이지 않고, 어쨌든 전체적인 볼륨이 되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그냥 심리적인 걸까? 강도가 뭔가 줄어든 느낌이야, 하체가 주는 강도가. 4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량이 그대로야. 반복 횟수도 그대로인데 왜안 좋아졌냐?
를 설명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운동 총 볼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운동의 퀄리티, 강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운동 볼륨 자체가 되게 고볼륨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결국엔. 운동 중량이 똑같고 반복해서 똑같은데, 즉 퍼포먼스가 똑같은데 왜 하체가 더 안 좋아지겠어요? 퍼포먼스가 유지되더라도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것은 운동 볼륨이 결정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게 그냥 지금까지의 잠재적인 결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제 말이 틀렸어요, 일단은. 그러나 이제 제 몸을 그냥 봤을 때 심리적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의도한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요. 사실 스쿼트를 렉을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는 얘기하죠. 마크 리피토도 그렇게 얘기했고. 왜냐면 이제 언렉을 한 뒤에 앞으로 걸어 나갔다가 뒷걸음질 쳐서 내려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사고가 날 수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또 실제로 보면 역도 선수들이나 뭐 일부 선수들이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건 없어요. 사실 내가 자신 있고 편하면 해도 됩니다만 우리가 운동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왕이면 안전을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릴 순 없다. 페이커 신을 향해서 3배 버스트 블러드 더블킬 트리플킬 이것도 힘들다. 허드락킬 펜타킬 올리십시오, 선생님. 됐어, 이제. 오! 힘 다 빼놓고 시작해서 큰일 났다. 가자! 자, 데드리프트 갑니다. 아이고,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아이고,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다이어트 되고 하니까 되게 잘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팔꿈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아이고. 등 운동 해놓고 앞에 짜기.